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클러스터링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 팩트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군집 개수 또는 데이터가 모인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덱스의 순서와 데이터의 순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표현하는 지표로서 클러스터링 팩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덱스를 그리면 주로 이제 비트 인덱스를 쓰겠죠. 그러면 이 영역이 이제 리프 레벨입니다. 이 리프 레벨에서 데이터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리프 레벨의 순서, 데이터 순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일치하면 할수록 이제 조회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걸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쓰입니다. 순서가 비슷할수록 굿 클러스터링 팩트고 반대는 배더 클러스터링 팩트로 부릅니다. 인덱스 스캔의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오라클에서 클러스터링 팩트를 주고하면 클러스터링 팩트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인덱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찾을 때 데이터 한 건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속해 있는 블록, 이 데이터 블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블록을 읽어오거든요. 데이터 블록이 이제 1024바이트면 1024바이트를 읽어올 것이고 지정된 크기만큼 데이터 블록을 읽어올 겁니다. 이 속에 데이터가 찾는 데이터 한 건도 있지만 부가적인 데이터도 속해 있겠죠. 그 데이터 블록을 읽는 개수가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한 건이지만 데이터 블록을 두번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따라서 또두번 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숫자가 적을수록 IO가 적게 발생하게 되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도를 간단히 보시면 클러스터링 팩트의 개념도를 보시면 케이스 1번 있고 케이스 2번이 있습니다.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리프 레벨, 인덱스의 리프 레벨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순서가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이 부분, 바깥 부분은 데이터 블록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회하면 이 블록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 2, 3을 찾는다고 하면 IO가 한 번만 일어나면 1, 2, 3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링 팩트 1입니다. IO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1, 2, 3을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 1을 찾기 위해서 이 블록을 읽어오겠죠. 그 다음에 2를 찾기 위해서 또이 블록을 읽어오겠죠. 그 다음 3을 찾기 위해서 또이 블록을 한번더 읽잖아요. 블록을 몇번 읽었죠? 세번 읽었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팩트가 3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클러스터링 팩트의 그 프로세스,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 클러스터링 팩트도 통계 정보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면 처음에 변수를 선언하고 클러스터링 팩트를 구하기 위해서 집계 변수를 먼저 카운트 변수를 먼저 초기화한 다음에 인덱스 스캔을 쫙 합니다. 리프 레벨에 스캔하면서 데이터 블록을 계속 찾아요. 찾으면서 그 아이디를 취합을 하죠. 그 다음에 판별 단계입니다. 현재 읽고 있는 데이터 블록 아이디와 조금 전 직전에 읽은 데이터 블록 아이디가 다르면 카운트를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 아까 보신 이 그림이죠. 현재 내가 읽고 있는 데이터 블록 아이디와 현재 읽고 있는 데이터 블록 아이디 요거겠죠? 직전에 읽은 건 요거죠? 서로 아이디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카운트가 1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계에 집계를 하겠죠? 스캔할 시 카운트 변수 값을 클러스터링 팩트로 집계합니다. 이때, 오라클 DB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변수는 클러스터링 언더바 팩트라는 그 변수의 통계 정보가 카운팅이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클러스터링 팩트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다. 숫자가 클수록 IO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 결국은 조회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